쌀 등급 표시 중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두고 생산자단체와 가공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쌀 전업농 중앙연합회는 개정안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수급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. 반면 벼를 가공해 쌀을 제품으로 판매하는 미국 처리장은 유통 과정에서 쌀아기가 발생하거나 수분 함량이 바뀌면 등급 허위 표시로 처벌될 수 있다며 제도 보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현재 쌀은 특과상 보통 등 3개 등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쌀의 74%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의 미검사 표시를 달고 유통돼 등급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.